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달서구 상인동에 다가구 건물 하나 소개해 봐 드릴 텐데요. 오늘 매물은 위치가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골목길입니다. 골목길인데도 보시는 것처럼 상권들이 굉장히 빼곡하게 이렇게 들어와 있는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그 이유는 상인동 골목길 중에서도 가장 메인 도로이기 때문입니다. 메인 도로이면서 또 상인동 먹자 골목이죠. 그래서 수많은 프랜차이즈와 대형마트 그리고 편의점까지 정말 모든 상권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바로 정면에 보시면 상가 건물 하나, 이 건물 보이시죠? 이 건물도 몇 년 전에 저희가 매매를 하고 직원이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정말 아무래도 메인 도로를 접하고 있고 또 상인동 먹자 골목을 끼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실 없이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물은 검증이 되어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왼쪽으로 보면 편의점, 그리고 편의점 바로 뒤편으로 파워마트, 대형마트죠. 대형마트도 이렇게 접하고 있으면서 또 수많은 프랜차이즈,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상인동 먹자 골목이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1인 가구, 2인 가구, 그러니까 젊은 층의 수요층이 대거 유입이 되어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가리키고 있는 이 방향으로 약 150m 정도 걸어 나가시게 되면 대로변입니다. 저 대로변에서 좌측으로 또 조금만 이동을 하게 되면 상인역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의 매물이라고 강조를 드리겠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수많은 프랜차이즈와 정말 수많은 상권이 이렇게 빼곡하게 들어서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세입자분들 내 집에서 한 발자국만 또 나오게 되면 이런 모든 상가 그리고 편의시설들을 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세입자분들에게도 선호도가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편의점 건물이 있는데요. 편의점 건물 우측으로 코너 건물 하나 있죠. 저 건물을 끼고 왼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측으로 다섯 번째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정말 괜찮은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세입자분들에게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집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건물은 타 건물들과 경쟁시 우위에 있을 수 있는 점이 또 다른 장점입니다. 그 이유는 주변으로 4층 건물들 이렇게 많죠. 타 건물 많을 수밖에 없는 동네인데요. 이런 건물들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건물은 엘리베이터가 또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자분들에게 더욱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 오늘 건물의 또 다른 장점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무엇보다 골목길 메인 도로는 아무래도 상권이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시끄럽겠죠. 하지만 바로 뒤편에 이렇게 위치함을 해서 정말 조용하게 거주까지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더더욱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건물이 접하고 있는 도로는 동쪽으로 6m 도로를 접하고 있고요. 자, 바로 우측으로 보이는 아이보리 색상의 이 건물입니다. 자, 건물 앞에 도착을 했는데요. 오늘 건물 바로 왼쪽으로도 다가구 건물이 하나 있는데요. 왼쪽 건물과 비교해 보면 건물 전체 높이가 왼쪽 건물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건물은 주인 세대가 복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건물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건물 보시면 아무래도 깨끗하죠. 오늘 건물은 사용 승인이 2021년도 4월 1일날 사용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준신축, 거의 신축에 가까운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건물 전면은 보시는 것처럼 화강석과 또 여러가지 색상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고요. 왼쪽으로 또 이동을 해보면 왼쪽과 우측 그리고 후면부 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드라이비트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차는 전체 6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늘 건물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있다가 또 복도 내부 모습도 같이 영상에 담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가구 구성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건물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 한 가구와 주차 6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에는 원룸 5가구, 3층에는 원룸 한 가구에 2룸 한 가구, 3룸 한 가구, 4층에는 주인세대 한 가구와 원룸 한 가구로 전체 11가구로 구성되어진 건물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물 장점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장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건물 정말 괜찮은 매물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해당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매물은 2019년 12월에 토지를 4억 7천에 매수하고 건축비 실면적 145평 곱하기 550만 원만 책정해봐도 원가가 12억 6,750만 원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필요경비까지 더한다면 원가가 13억이 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건물 최초 19억에 내놓으셨는데 불경기로 인해 마음 비우셨고요. 지금 현재는 13억으로 대폭 할인된 상황입니다. 그 점이 오늘 건물의 또 다른 장점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임대 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매물은 전세 보증금이 딱 한 호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처분을 할 이유는 없는데 타 건물에 보증금을 내줘야 하는 상황으로 급처분하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이 금액이면 이 동네 다구 건물 중 가격으로 단연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원가 이하로 처분한다고 해서 건물에 하자가 있거나 주변 환경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도를 보시면 주변으로 백화점부터 영화관 그리고 먹자골목이 형성되어 1인 가구, 2인 가구가 밀집된 곳입니다. 그 외에도 상인역까지 610m 거리로 도보 7분이면 이용 가능한 역세권 매물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더군다나 엘리베이터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세입자분들에게 선호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오늘 매물 수익률도 좋고 돌아나올 전세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부담감도 없는 건물로 현재 대구 1등 매물이라는 점 감안하시고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건물 전면과 주차 현황 그리고 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주차장 바닥 보시면 칼라문이 콘크리트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고요. 주차장 창고에는 또 SMC 불연재 소재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바로 정면에 현관문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요. 현관문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현관에 들어서게 되면 바로 왼쪽으로 큰 창고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측으로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고 현관 공간 보시면 정말 화려하게 깨끗하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흡사 호텔 로비에 온 듯한 기분이 들고요. 바로 정면으로는 또 계단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계단실 바로 밑으로 또 커다란 창고가 하나 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저는 주인 세대부터 설명드리면서 또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엘리베이터는 티센크루프 제품의 12인승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큰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자분들 이사하실 때 또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이사하셔도 충분할 걸로 보여집니다. 자, 4층에 올랐고요. 4층 내리시면 바로 왼쪽편으로 두 가구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정면에는 원룸 그리고 우측에는 주인세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주인세대부터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주인세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바로 왼쪽으로 4칸짜리 신발장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측으로 3인동 중문, 그리고 3인동 중문을 열고 들어서면 바로 우측으로 일괄 소등 스위치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복도를 따라 들어가게 되면 우측으로 거실, 그리고 왼쪽으로는 주방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 건물 주인세대 사진으로 충분히 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인동 중문을 열고 들어서면 왼쪽으로 외욕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외욕실, 파티션, 그리고 해바라기 삽입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변기 쪽에는 비데까지 이렇게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욕실 바로 우측으로 오늘 건물 주인세대 복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복층 올라가는 계단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우측으로는 세탁실 겸 보일러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바로 앞에 문이 있는데요. 조금 있다가 문을 열고 나가보면 저 공간도 굉장히 넓게 베란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제공이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복도를 따라 들어오게 되면 우측으로 이렇게 거실이 나타납니다. 오늘 건물 주인세대가 복층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만큼 층고 높이가 굉장히 높게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감은 탁월하고요. 아쉬운 점은 오늘 건물 남쪽으로 보시는 것처럼 앞 건물에 이렇게 가립니다. 그래서 조망권은 없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건물 지금 현재 비가 오는데 비가 오지 않는 날에는 또 일조량은 충분하다는 걸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거실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거실 바로 맞은편으로 보시면 주방 공간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오늘 건물 남북 길이가 조금 좁습니다. 그래서 주방 공간이 다소 협소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거실을 지나서 보면 우측으로 첫 번째 방, 그리고 왼쪽으로 두 번째 방이 구성이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방 보시는 것처럼 정남쪽을 바라보는 창호가 이렇게 빠져 있고요. 동쪽에도 이렇게 창호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벽걸이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욕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욕실 쪽에도 비데 또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환기창까지 이렇게 빠져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주방을 지나쳐 우측으로 보시면 두 번째 방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두 번째 방은 동쪽을 바라봅니다. 동쪽 보시는 것처럼 온 건물 동쪽으로는 막히는 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에는 조망권도 아주 좋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방 역시 벽걸이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온 건물 복층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복층 올라가기 전에 이 공간 베란다 공간이 굉장히 넓게 잘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문을 열고 나와보면 이 공간이 세탁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베란다 공간이 충분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복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복층 계단 딱 올라오면은 바로 정면으로 이렇게 이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중문 안쪽으로 보면은 팬트리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 팬트리장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복도를 따라 들어가게 되면 정면에 또 문이 하나 있죠.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은 복층 공간에도 이렇게 방이 하나 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층에는 방 두 개, 거실, 주방, 그리고 세탁실 겸 보일러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복층에는 방 하나와 팬트리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물은 복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옥상 공간은 아무래도 없습니다. 이 공간이 다인데요. 옥상 공간이 없다는 점 강조를 드리고요. 여기에서 주변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리키고 있는 바로 정면에 까만색 건물 하나 보이시죠? 저기가 롯데시네마 영화관이고요. 영화관 바로 왼쪽으로 또 큰 건물 하나 보일 텐데요. 저기가 상인역 롯데백화점입니다. 백화점과 영화관이 들어와 있다는 점만 봐도 오늘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위치가 아무래도 좋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 감안하고 영상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주인세대에서 나와보니까 계단이 이렇게 또 옥상으로 이어지는 계단이 있더라고요. 올라와보니까 이 공간, 이 정도 공간, 옥상 공간은 또 마련이 되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복층 공간 지붕 쪽에 보시면 징크 판넬로 누수에 전혀 걱정하게끔 징크 판넬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복도를 따라서 내려가면서 층층 가고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주인세대가 있는 4층입니다. 4층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인세대 그리고 원룸 한 가구 이렇게 두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3층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층에는 세 가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바로 엘리베이터 내리시면 정면으로 이렇게 세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룸 하나, 투룸 하나, 쓰리룸 하나 이렇게 골고루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방방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비디오 콘까지 옵션으로 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 세입자분들, 특히 여성 세입자분들에게 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집인 것 같습니다. 자, 2층이고요. 2층에는 엘리베이터 내리시면 또 복도 공간도 이렇게 굉장히 넓게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복도를 따라 들어가게 되면 안쪽으로 첫 번째 방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측 그리고 또 왼쪽 편 그리고 또 엘리베이터 바로 앞으로 방이 하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층에는 원룸 다섯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초반에 제가 현관 공간 들어서자마자 왼쪽 편으로 창고, 굉장히 큰 창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 부분은 창고가 아니고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그 점 착오가 있었다는 점 정정해 드리겠고요. 이 공간은 근린생활시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건물 외관과 내부 모습을 확인을 시켜드렸고요. 이쯤에서 오늘 건물 매매 사세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근린생활시설 한 가구, 원룸 7가구, 투룸 한 가구, 쓰리룸 한 가구, 주유세대 한 가구로 전체 11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232제곱미터, 구단위로 70.18평, 건물의 면적 458.54제곱미터, 구단위로 138.7평, 하지만 실면적은 145평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용승인 2021년 4월 1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고요. 매매금액 최초 19억에서 현재 13억으로 대폭 할인된 상황이고요. 융자 6억 5천, 보증금 1억 6,500, 인수금액 4억 8,500, 월수입 613만원에 은행이자 325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월순수입이 288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인수가가 4억 8,500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인세대 보증금 2천만원에 월 100만원 임대되었을 경우에 인수가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건물 수익률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13억 호가일 때 4억 8,500 투자하셔서 이자 공제하고 288만원 수익률로 따지면 7.1%인데요. 여기에서 절충을 하게 되면 수익률은 더 극대화될 것으로 보여지는 매물입니다. 오늘 건물 장점도 많고 수익도 충분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구경해 보시라고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달서구 상인동의 다구 건물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